불격대기 어딨어? 9승 전유비. 맨날 20승 천하는 아저씨들 와가지고 전유비예요 이러는데 참네. 아이 색깔 왜 이래? 20승 천이 왜 뉴비야? 게임 최고레벨 다 깨고 뉴비라니. 정말 신중하게 길을 정하고 있어. 동양적인 컬러. 폰더스 이승천 10시간인데 스머핑 좀 해야겠다. 이럴 수가. 네, 알겠습니다. 20승천 6이지만 앞으론 저승천으로 제보할게요. 이런. 20승천 가는 법 의트. 죽다 보면 첨탑이 이거로도 죽나 보자 하면서 개사기 시드 좀 그거로 오르면 돼. 그게 로그라이크 맛이지. 불격 나오면 근데 불격 대 한번 하는 거 재밌잖아. 함 해줘야지 이런 거. 불격. 800원 결제 시 당신도 0시간 가능. 800원이 좀 짧았지. 이거 무감각이나 유갑은 꼭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무감각. 유갑도 괜찮은 픽이었을 거예요. 제거 보는 게 맞겠는데, 아니면 금속화? 과형 못 사는 거 진짜 아쉽네. 구승천답지 않은 통찰력. 헤매 위대함. 순수는 별로 필요 없었을 듯. 무감각 생각하면은, 잠깐만! 설마! 제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순수는 결국에 덱 한 장 늘어나는 거라. 설마사카. 근데 이제 순수 무감각으로 한턴 버틸 수 있다 이런 심산이 아니었어. 전투 장비로 불격 강화할 수 있죠. 불격 재련하고. 불격 재련이지. 전장은 별로 재련할 필요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장은 뭐 이제 룬 피라미드거나 뭐 재물이거나 이럴 때는 강화할 만한데, 그 외에는 굳이. 전투 최면 뭐 이럴 때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새로 고침을 시도해주세요. 아이, 트윕 장사 접나. 왜 트윕 안 된? 트윕기. 무감각이라 전함 먹을 만한 듯? 왼쪽 길이 불 하나 많으니까 왼쪽 길이 나을 것 같은데. 불격으로 조업하면 그만이고. 포션 여기서 빼는 거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빼야 될 듯. 이거 타격이 좋아 맞았을 것 같아. 이것도 파워 쓰기보다 그냥 타격 때리는 게 나았을 것 같아. 깎아는 계속해서 공격력 올라가니까 템포 따라가는 게 맞겠는데, 지금 계속 수비해가지고 템포 밀려서 결국에 더 크게 맞음. 까비오. 기사 집는 게 맞긴 했을 텐데 지금
덱 파워가 좀 딸리긴 하네요. 나라면 전장 강화 절대 안 했다. 전장으로 강화할 카드가 없는데. 불격은 전장 강화 안 해도 강화할 수 있고. 이거 육강령 어떻게 잡았지? 깎아 포션 샀나? 도저히 육강령 못 잡을 덱 파워인데 지금 뭐가 나와서 잡았지? 전장 무감 수비가 맞을 듯. 중격파보다는. 아유 이거 무감각 한 번 놓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가면은 한참 있어야 뽑는데 심지어 어지러움 넣는 적이라 무감각을 빨리 쓰는 게. 근데 여기서는 어지러움 두 개밖에 안 들어오네. 아 저거 막타 치시지. 어째서? 이거 그거 아님? 멋이. 아니? 또 멋이. 불살 루트. 행이. 여기서 슬랙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어떻게 잡았지? 힘포션 두 개 아마 없어 잡은 건가? 행이다. 여기서도 마땅한 거 안 나왔네. 이거는 먹을 게 못 됐는데. 아이고 참호까지. 참호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기사회생으로 갈 거면은 참호가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기사회생 써야 되는데. 아이고 아맞다 팽이. 팽이특 아맞다 팽이. 포션. 아유 이거 진짜 오케이였지. 육강명 체력 200 남았는데. 아유 서순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력을 되게 아끼시는 편이네. 근데 체력 아끼려고 수비 올렸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건 막는 게 맞고,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막을 수 없을 땐 때려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죠. 참호가 기사에 타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딜이 모자라서, 딜이 모자라서 결국에 방어도가 모자라게 되는 그런 순서. 이것도 기사로 그냥 다 태우면. 아유 기사로 다 태웠으면 불격같이 때릴 수 있었는데. 이건 원하던 모습이야. 뉴비다 뉴비. 와 뉴비다. 뉴비님이 게임이 어려워요. 이거요라고 못하겠다. 뉴비님이 게임 어려워요 한판에요. 전체 공격기 없으니까 화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이! 아 이거 악마형 쌍은 좀 지금 약간 불격을 못 믿으시네. 불격이 해결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악형을 넣은 거잖아. 믿음이 부족하다. 불격으로 다 패면 되는데. 갈. 죽으면 다시 한다. 불격 강화 했어야지. 근데 지금 딜 모자란 상황이라 악형 집는 판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뉴비 땐 바로 한 돌 거르고 악형 집었다.
악경도 입은 것 자체는 좋은 판단인 것 같음. 악경도 입었으면 북할도 집중. 그래야 연계되니까. 아 근데 저기서 진짜 화형보다 악형이 나았을 수도 있겠다. 어 잠깐만, 왜요? 아니 악형 집었으면 북할도 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북할 강화도 돼 있었는데 이런 거 그냥 기사로 다 태우면 되는데. 오 깨우침. 악햄, 악햄 버섯을 과햄. 어 서순이다. 사소해. 턴이 안 늘어났다면 서순이 아닌 게 아닐까. 순수로 타격 지우고 기사로 사무 지우고 이런 거 봤을 때 사모가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죠. 전장 불격 포션 정도? 안돼 로미오. 포션 아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저 네모 포션이 그렇게 유용한 전투가 별로 없을 거라서. 그래도 뭐 포션 아끼면 좋은 거지. 어 징끈 좋네요. 팽이도 있고 강화가 돼 있어서 먹을 만한데. 근데 지금 너무 공격 그니까 딜 템포가 너무 딸린다. 그래서 흘려보내기랑 저거 참호는 안 들어갔어도 됐을 것 같아요. 수비하려고 넣은 카드들이 템포 떨어뜨려서 결국에 수비를 더 힘들게 해. 근데 저렇게 참호 집어가지고 이제 발이랑 연계하겠다 뭐 이런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킹과로는 돼버리니까. 아 여기서 죽은 건가 혹시? 그러네. 그러면은 방금 말한 피드백이 거의 다겠네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고 방어 카드를 넣었는데 그 방어 카드들이 핸드에 계속 잡히면서 공격 템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 카드를 넣어서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막아야 하고 언제 때려야 하는지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몹마다 달라요. 아까 까까 같은 애 보면은 메턴 힘 오르는 적 이런 애들은 몇 대 맞더라도 때리는 게 이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차차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고르는데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크게 실수는 없었는데 참호 정도만 참호랑 이제 흘려보내기 정도. 흘려보내기는 뭐 1 들어준다고 하지만 당장 육각령 잡을 때 필요한 카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악형 정도는 집을만 했던 것 같음. 되게 어떤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